문네. 아니 근데 얘들아, 내가 오늘 햄버거를 먹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 놀이터가 있거든요? 밖에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애가 되게 어린 목소리로 야 너 몇 살이야? 막 이러는 거야. 존나 어린년이 야 너 몇 살이야? 막 이질하길래 궁금해서 내가 놀이터 쪽으로 길을 댔어. 그랬더니 야 나이로 따지면 어떡해? 넌 몇 살인데?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긴 뭐 전할 때는 내 생각에 나이밖에 없잖아요. 뭐 직업이 있겠어, 뭐 재능과 특기가 있겠어, 뭐 뭐가 취미가 있겠어, 뭘 했겠어. 그래서 전할 때 내 생각에 나이밖에 없어가지고 야 너 몇 살이야? 이러는 거 보니까 조금 귀엽더라고.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. 나도 어렸을 때 야 너 몇 살이야? 해서 먼저 절대 서로 먼저 눈치 봐서 절대 말 안 해. 무조건 쟤보다 나이 많게 말해야 되거든. 그래서 야 우리 오빠는 12살이거든? 우리 오빠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?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오빠 언니 나이까지 됨. 그게 진짜 귀여웠는데 그때 그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나. 뭔가를 올라가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.